최근 고가의 스포츠카인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로 거액의 수리비가 나와 세간에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자작극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사전에 공모한 사기극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14일 수억 원이 넘는 수입 스포츠카 람보르기니와 SM7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사진은 SNS로 급속히 확산됐고 1억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수리비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노린 자작극이라고 주장했고 사고 당사자들은 말도 안 된다며 맞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한 달여 넘게 조사를 벌인 결과 사고차 차주를 비롯해 5명이 공모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특히 고의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람보르기니 차주와 일면식이 없는 SM7 차주를 끌어들였습니다. 5, 6년 된답니다. 동호회 이렇게 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고 하는 게. SM7 차량도 그 동호회 회원 중에 한 사람하고 이제 사회에서 형동생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이들은 사고 하루 전날 거제로 와서 함께 잤고 사고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서로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혼잡한 시내 구간에서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도 스키드 마크가 없고 브레이크 소리가 나지 않은 점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자작극임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